안녕하세요. 연극 만주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역할을 맡은 강지은입니다. 가네다 역할을 맡은 이호열입니다. 반동군 장교 야마모토 아스카 역을 맡은 김은우입니다. 저희 연극 만주전선은 2014년도에 초연됐고요. 그해 한국연극선정 베스트 세븐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194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만주로 떠난 조선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학과 역사, 사랑,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바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주국의 최고의 상류층 엘리트가 돼서 그들이 평소 동경했던 일본인처럼 진짜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일제 식민지 치하 시절, 그 시절을 살아갔던 조선 청년들의 삶과 지난날의 역사의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나와 극중에서의 나, 현실과 그 시대를 교차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설명들을 잘 들어가시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찾아보면서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극장도 찾아오기 힘드시고 할 텐데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연극 만주전선 네이버 TV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